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론텐 정병준입니다. 이번 여름 참 무더우셨죠? 오늘은 비가 내려서 다소 기온이 내렸습니다. 이런 더위 피해서 가족들끼리 휴가 다녀오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누구나 갈 것 같은 휴가를 마음 편히 갈 수 없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 KBS 광주방송 총국은 지난주부터 어제까지 9시 뉴스를 통해서 휴가를 갈 수 없는 비정규직 문제를 집중적으로 보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분들의 문제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대책을 이야기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현주 광주시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정찬호 광주시 비정규직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선익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죄송합니다. 노무사시군요. 조선익 노무사 나오셨습니다. 이번 기획 보도를 주도한 KBS 보도국의 곽선정 기자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박 기자, 이번 취재하느라고 고생이 많았는데 일단 사회적으로 이슈가 좀 컸던 택배 노동자부터 얘기를 좀 해볼까요? 지금 택배 노동자들 휴가 가는 실태가 어떻던가요? 네, 저희가 사실 휴일을 제외하면 저희 스스로도 택배를 거의 매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편리함을 누리는 뒤에는 택배 노동자들 땀이 좀 숨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취재진이 만난 한 택배 노동자는 12년 동안 택배를 해왔는데 휴가를 다녀온 거는 단 7차례 불과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12년 동안 7번 갔다? 네네. 그럼 거의 2년에 한 번 정도밖에 못 갔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아예 예. 가지 못한 해도 있는 겁니다. 글쎄요. 이런 문제들이 좀 어떻게 해결이 돼야 될 텐데 장 의원님, 네. 택배 노조가 택배 없는 날을 얼마 전에 했었죠. 네네. 예,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게 진행이 된 겁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택배 노동자들이 거의 하루도 쉬지 못하고 일을 하고 있고 또 하루에도 10시간 넘는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이 택배 업무가 좀 줄어든 여름 휴가철 이틀이라도 휴가를 좀 보내주자 이제 이런 문제 제기를 했고 그래서 택배 노조가 택배 회사에도 16, 17일은 택배를 하지 않고 18일부터 택배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해달라 했고 또 1, 2주 전부터 국민들에게 호소를 했어요. 그래서 택배를 많이 주문하지, 주문을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 여기에 국민적 호응 등이 굉장히 높았죠. 인터넷 카페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서로 16, 17일 택배 없는 날 택배 노동자들에게 휴가를 우리가 줍시다. 이런 운동들이 SNS를 통해서 멀리 좀 번졌고요. 그래서 실제로 천여 명의 택배 노동자들이 16, 17일 휴가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시민들의 좀 동의가 있어서 택배 노동자들이 오랜만에 쉴 수 있는 그런 날이었던 것 같은데. 네. 실상 이제 이것은 또 의미가 있는 것이요. 네. 지금 택배 노조에서는 주 6일 근무해야 되지 않겠는가 택배 노동자도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 이런 주장의 이후 이제 힘을 실어주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게 이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센터장님, 이렇게 택배 노동자들이 휴가를 가기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일단 신분이 네. 노동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로 분류가 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분들이 대부분 정규직 그 노동자들이었는데 IMF와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대부분 개인 사업자로 개인 차량을 소유하게 되는 이런 과정으로 거의 내쫓기다시피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개인 사업자로 분류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휴가의 문제랄지 노동자가 누려야 될 이런 권리 이런 부분들이 배제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특정 기업에 소속된 노동자가 아니라 개개인이 사업자인 개인 사업자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조노 부사님, 만약에 이분들이 이렇게 개인 사업자가 되면 휴가권을 보장받을 수 없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휴가라고 하는 것은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분들이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서 권리로 보장되어 있는 것을 휴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휴가권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법적 신분이 근로자가 돼야 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택배 노동자들이 개인 사업자 형태로 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신분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보장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근로자 신분이든 근로자 신분이 아니든 우리가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택배 근로자다, 택배 노동자다 이렇게 같은 현상으로 보여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신분에 따라서 휴가를 사용하는 사람과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법적으로는 좀 구분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노동계에서는 이런 신분을 일반적인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이 아닌
특수한 형태의 근로계약이다 이렇게 해서 특수고용 비정규직이다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특수고용 비정규직이다? 예예.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또는 사용자 측에서는 개인사업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사용자 측이라는 표현 자체도 이게 정확한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예. 법적으로는 개인사업자다 그런데 특수고용자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하고 계신다고요. 특수고용 비정규직. 예. 특수고용 비정규직. 그러니까 뭔가 법적으로도 좀 깔끔하지가 않고 대책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휴가를 가기 어려운 다른 노동자들도 있겠죠 센터장님. 예예. 예. 어떤 분들이 더 있습니까? 이제 그 셔틀버스 하신 분들 같은 경우도 그 제 시간에 운행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도 휴가가 거의 없다시피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일부 뭐 요양보호사 쪽이랄지, 그다음에 돌봄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이제 그 건물 그 청소 같은 이런 분야에 뛰신 분들, 그러니까 그 영역을 내가 담당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것을 대신하지 않으면 내가 그것을 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영역들이 이 휴가권에 많이 제약을 받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자기가 업무를 하지 않으면 당장 대체해 줄 사람이 없는 그런 영역에 계신 분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 같은데 지난 기획보도를 통해서 저희 KBS 취재진이 만나본 이분들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부담스럽죠. 옆에 동료도 자기 구역을 해야 되는 구역이 있는 거고 거기에 플러스 내 구역까지 와서 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 물량도 많은데 쉬고 싶으면 다른 사람을 세워야 되거든요. 다른 사람이 와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그 뭐 대근이라고 그래요. 그 대근을 세우는데 돈이 얼마 들어가요? 12만 원 들어가요. 쓸 수 없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어쩔 수 없죠. 현실이 좀 그러는데. 골프를 해서라도 이제 가족들하고 그 일정을 잡아놨을 거 아닙니까? 그래야라도 가야 돼요. 휴가 더 거기 가고 싶어요. 남들 갈 때 정말 여름에 한 이틀이나 3일 아니면 하루만이라도 가서 그냥 푹 쉬고 왔으면 좋겠어요. 남들 쉴 때 같이 쉬고 싶은 네. 거죠. 내가 양감 일자리를 뺏기잖아요. 내 일자리를 뺏기니까 이제 내 사비로 이제 우리가 이제 시간당 작년 같은 경우 9,500원이었으면 내가 그냥 언니 만 원 줄게 그냥 4만 원 줄게 며칠만 일 봐줘. 그럼 이제 그분이 봐줘요. 미안하니까 이제 어떤 사람 품맛이 한다 해도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이제 휴가를 갈 때 그분이 돈에 거래 해준다 해도 미안하잖아요. 우리 오빠는 이렇게 힘든다는데 오늘 내가 7집을 가야 되는데 저 때문에 3집을 더 가야 되고 그런 게 있잖아요. 업무 대행자를 이렇게 세우고 가라 뭐 그런 것 때문에 뭐 엄청 스트레스 받고. 네, 방금 얘기 들어보셨듯이 사실은 휴가 가기 어려운 이분들이 되게 다 생활이 그렇게 넉넉한 분들이 아닌데 하루 휴가 가려면 12만 원을 내야 된다. 그냥 흔히 한 2박 3일쯤 이렇게 휴가를 가려면 36만 원을 내야 되는 거군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또 휴가 갔다 오면 일자리가 없어질 그런 불안도 있다. 이런 얘기들을 좀 답답한 얘기들을 들었는데요. 박 기자, 현장에서 참 이 노동자들 많이 만나셨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얘기를 어떤 실태들이 있는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예, 방금 전에 그 경비 노동자분들 얘기가 나왔지만 그분들이 보통 이제 조를 짜서 뭐 하루 일하고 그 다음날 쉬시고 하루 일하고 다음날 쉬고 이런 식으로 근무를 하시는데 이제 그때 이제 사실상 24시간 근무하고 다음날 쉬어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 누군가 대체 근무자가 없다면 휴가를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당을 주고 사람을 사실상 이제 사서 휴가를 이제 산다는 저희 표현을 저희가 썼었는데 사람을 데리고 와서 채워 넣어야지만 휴가를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돈을 주고 휴가를 가는 분들이 이 경비 노동자분들만 있느냐 그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던 그 택배 노동자들도 본인이 그날 일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본인의 물량을 다른 뭐 퀵서비스나 콜뱅 같은 업체에 맡겨야 되는데 그때마다 이제 한 건마다 이제 수수료가 붙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루에 200개의 물량을 처리를 한다라고 하면 요즘 그 대행 수수료가 한 건에 3,000원까지 올랐다고 하기 때문에 뭐 거의 하루에 60만 원을 수수료로 줘야 하는 셈이거든요. 그럼 정말 60만 원짜리 휴가를 이제 사서 가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 요양보호사분들도 마찬가지인데 본인이 대체근무자를 세워놓지 않으면 이제 항상 그 해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채워 넣어야 되고 이제 사람을 찾을 수가 없다면 휴가를 포기하게 되는 그런
사실상 휴가를 갈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직장에서 휴가를 간다고 그러면은 그 유급휴가 그만큼의 급여는 계속 받으면서 휴가를 가는 건데 이분들은 아까 인터뷰에는 12만 원이라고 나왔는데 곽 기자 이야기 들어보니까 택배 노동자들은 60만 원을 드려야 된다고요 하루 가려면. 그렇죠. 이제 그 본인의 일당도 일당이지만 네. 그 다른 업체에 맡기기 때문에 수수료가 또 드는 거거든요. 그 자기 거 포기해야 네, 되고 네, 또 네. 맡기는 비용 네. 또 내야 되고. 아 참. 그러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 근무자를 찾지 못하면 추가를 아예 갈 수도 없다. 갈 수가 없죠. 만약에 가게 된다면 이 어쨌든 간에 이 택배 노동자들도 업체하고 위수탁 계약을 맺고 지위를 사실상 받고 있기 때문에 뭐 계약에 있어서 뭐 손해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물량을 이렇게 뭐 좀 조정이 된다든가 그런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아마 쉽게 그 대체 근무자를 구하지 못하면 쉽게 휴가를 가야지 가기는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주변에 있는 다른 택배 동료 택배 기사분들에게 부탁할 수도 있겠지만 그 인터뷰에서도 보셨지만 그 기사분들도 엄청나게 많은 물량을 하루에 소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담을 이렇게 주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일단 자기 물량도 많은데 동료 물량까지 하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인데 실태는 이렇고 센터장님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권리는 없습니까? 휴가를 갈 수 있는 권리는? 휴가권이 그런 특수고용 대개신 개인업자로 그 분류되신 분들은 예. 내가 내 하루 일당 일을 포기를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분들에게 휴가가 보장되어 있다라는 그 이런 개념은 좀 다른 차원의 별개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그것을 손해를 보고 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문제가 먼저 떠오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노무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뭐 일단 근로자 신분이 없기 때문에 법상 보장된 휴가권은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택배를 배달하는 분께서 본인이 받게 되는 경제적 이익을 포기한다든지 또 대체 택배 배달자를 투입을 하기 위해서 비용을 쓴다든지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처음부터 물량을 좀 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여름에는 누구나 다 휴가를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럴 때 되면 좀 물량을 조정하는 그 계약을 좀 할 수 있도록 갑사하고 을사간에 조금 조율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노동조합을 조직해서 힘든 투쟁을 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좀 휴가를 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택배 부분은 그렇고 사실은 이분들 개인적인 휴식도 필요하지만 가정으로 돌아가면 뭐 결혼을 아직 안 하신 분도 있겠지만 또 한 가정의 가장이고 누군가의 아버지고 이럴 분들인데 가족관계 할 시간도 편하게 갖지 못한다. 그렇군요. 장 의원님, 작년에 광주시가 경비원들을 오늘 인터뷰에 경비원 부분도 나왔습니다만 고용안정으로 해서 조례를 제정했었잖아요. 여기에 휴가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까? 이 조례 자체는 이제 고령 그 경비원들의 이제 고용이 워낙 불안하기 때문에 네. 고용 안정을 중심으로 한 조례예요. 그래서 이제 휴가권이라는 게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례 내용에는 뭐 시장의 책무에서 우리 그 노동자들의 권리를 구제해야 된다는 내용도 있고요. 노동 인권 보호를 해야 된다라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폭넓게 이것을 해석을 하면 휴가권도 여기에 충분히 포함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결론은 지금 어떤 법적 상태에서는 정당하게 휴가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법적 상태는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현행법상으로는 그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에 대해서 우리가 근로기준법상 보호되고 있는 수준의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통해서 그런 권리를 좀 보장해 주고 있지만 아직까지 특수 형태의 근로 종사자들의 그 고용의 안정성이라는 것이 1순위이기 때문에 고용의 안정성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고용 관계에서 사실상 받아야 되는 휴가권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후순위로 밀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빨리 이런 특수 형태의 근로 종사자들의 고용의 안정성도 담보를 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일을 하면서 좀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라든지 이런 것들 근로자가 아니라도 좀 쉴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장치들을 입법을 통해서 해야겠지만 지금 입법이 잘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가지고 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으로 빨리 가시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택배 노조 같은 경우에는요. 문재인 정부가 이제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 3권을 보장하겠다는 공약이 있었어요. 네. 이 공약에 따라서
노동조합 설립 필증은 지금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 이제 단체 협약을 체결하더라도 나오질 않고 우체국 노조 같은 경우에는 단체 협약을 해놓고도 지키지를 않고 있고요. 뭐 이제 민간 회사인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는 그걸 거부하고 있죠. 단체협 단협 자체를 거부해서 단협 자리에 나오지를 않아서 협약 자체를 체결하지 못하고 있고 또 이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행정소송까지 이렇게 걸어놓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노동조합은 설립이 됐으나 단체 협약을 맺고 그에 따라서 휴가권을 보장받는 이렇게 이제 실행이 되고 있지 않은 그게 지금 현재 상태입니다. 국가가 어떤 노동조합 설립을 인정했다고 한다면 그건 이미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한 거라고 이해할 수 있을 텐데. 네네. 근데 CJ 측에서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건 이제 근로기준법상 맞지 않다 해서 행정소송도 걸고 있고 이런 거죠. 노조에서 행정소송을 걸었다고요? 사측을 향해서? 이제 사측에서도 이제 행정소송을 근로기준법 맞지 않게 이 사람들은 노동조합 설립을 못할 사람들인데 왜 필증을 내주었느냐 하는 이제 소송인 것이고 이제 노동조합 측에서는 단체협약을 협상을 왜 나오지 않느냐? 그러면 이제 부당노동행위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분들이 공식적으로는 개인 사업자처럼 돼 있으니까 이게 이제 노조를 결성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붙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근로기준법 자체를 좀 개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사실 있는 거죠. 사실은 노동조합법에는 근로기준법하고 조금 다르게 노동조합법에서는 노동자의 성격을 규정을 하고 있죠. 네, 일단은 뭐 근로기준법하고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근로자와 그다음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말하는 근로자 또는 노동자하고는 좀 구별이 됩니다. 그렇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이 좀 더 협소하고요. 그리고 이제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 좀 더 폭넓은 개념인데 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되려면 그 종속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노조법상 근로자가 되기 위해서는 종속관계가 없더라도 경제적 종속성이라 그래서 사실상 특정인에게 어떤 경제적 이익 관계를 하고 있을 때는 인적인 종속성이 없더라도 노조법상 근로자의 신분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체 교섭을 할 수 있고 또 단체 행동권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체 교섭을 할 때는 근로자들의 근로 조건을 협상을 해야 되고 사용자가 그 협상 테이블에 나오게끔 해야 되는데 그 근로 조건이라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다 근로기준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신분이 없으면서 노조법상 근로자 신분만 갖고 있을 때에는 교섭을 할 때가 한계점이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자가 교섭에 불응하거나 교섭을 사실상 좀 해태했을 때는 좀 강제하기가 힘든 것이 현실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택배 노동조합이 단결하고 투쟁해도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게 사실상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택배 노조 쪽이나 회사 쪽이 양쪽이 행정소송을 걸었다니까 행정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센터장님, 예. 경비노동자, 택배노동자들에 대한 얘기를 조금 했습니다. 근데 경비노동자들, 숫자가 굉장히 많죠? 택배노동자에 비해서 훨씬 많은 것 같은데 이분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센터에서 하신 적이 있다고요? 예, 올 6월 달에 다행히 실태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304명의 그 경비노동자를 대상으로 했고요. 본인이 휴가를 사용할 때 어떻게 하냐. 일당을 주고 대체 근무자를 구한다가 55.9%가 나왔고요. 동료가 대체 근무를 해준다. 이게 30.8%. 그 다음에 아예 초소를 비워둔다. 이게 겨우 4% 나왔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 이제 곧 추석 명절이잖아요. 이런 명절 때 휴가를 어떻게 하느냐 이 질문이 한 조항이 있었는데 98%가 그대로 근무한다 이렇게 답이 됐고요. 그러나 그나 조금 쉬기도 하고 또 차례라도 지내고 출근을 한다 이렇게 답변하신 분들은 각각 한 명씩이었습니다. 굉장히 이제 고령인 점들을 좀 감안하면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3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셨는데 한 분만 그런 대답을 했다. 차례라도 지낸다라는 게 사실은 이제 이 경비노동자들이 대개 이제 자기 그 어떤 업을 마치고 은퇴한 이후에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만큼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전통적 사고방식도 많으실 거예요. 아마 조상의 차례를 모셔야 한다 이런 생각도 많고요. 아마 또 외지에서 자식들이 찾아오는 경우도 꽤 있으실 텐데 명절에.
근데 함께 못 하시는 거군요. 네, 그렇군요. 이게 근데 이분들은 사실은 5인 이상 사업장에는 휴가권이 보장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5인 이상이 다 될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조 변호사님? 네,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이제 5인 이상 사업장이면서 일주에 근무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연차 휴가를 다 사용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경비원들은 택배 노동자와 다르게 대부분 다 근로자 신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 회사들도 5인 이상 사업장이고요. 그다음에 일주일에 15시간 일을 안 하는 경비 노동자가 있겠습니까? 대부분 다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본인의 권리를 사용을 하려면 그 상대방인 사용주가 좀 그 휴가권을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사례처럼 뭐 휴가를 가고자 한다면은 근로자한테 대체 근로자를 본인이 좀 투입하게끔 해놓고 휴가를 가라고 제안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업주가 인사관리를 해서 좀 동료 근로자를 휴가를 가는 경비노동자 초서에 투입을 하고 휴가를 보내준다든지 이런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근로자로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분들 입장에서는 휴가를 다녀오겠습니다라는 말을 하기가 힘든 거죠. 그 말을 했다가는 이제 대부분 계약직 신분들이 많고 또 고용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나마 있는 직장까지 이룰 수 있는 그런 현실에 또 부딪히게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휴가를 포기하면서까지 이제 일을 하는 거고 정말로 이제 휴가를 사용한다고 하면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될 상황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문제가 연차 휴가 수당을 지급하느냐 안 하느냐 왜 지급 안 해주냐 이런 분쟁으로 그 이어지고 있거든요. 휴가권을 사용을 못하니까 그러면 그걸 수당으로라도 이렇게 지급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쟁이 저희 비정규센터나 노동상담이 심심찮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그 기업이나 또는 공공기관 같은 데서는 근로자가 휴가를 안 가면 휴가를 가라고 촉진을 하기도 하잖아요. 네, 그 말씀이 맞는데요. 일단 근로기준법에서도 근로자가 휴가를 가지 않았을 때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휴가가 끝나기 6개월 10일 전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사용할 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가지 않았을 때는 근로자의 휴가가 끝나기 2개월 전에 휴가 시기를 강제로 지정해서 서면으로 또 촉구를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근로자가 휴가를 안 가면 사업주가 금전으로 보상할 의무가 없게 되는데 근로자들이 휴가를 안 가고 있는 상태에서 사업주가 가라고 권유를 했는데 현대사회에서 누가 휴가를 가지 않고 일을 하려고 하지는 않겠죠. 대부분 이제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휴가를 못 가게 되고 또 사업주의 사정 때문에 휴가를 못 갔기 때문에 또 금전으로 보상해줘야 되는데 그것조차 안 해줘가지고 또 노동청에 신고를 하거나 노사 갈등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로기준법에서 충분하게 좋은 제도를 다 만들어놨지만 결론적으로 그 제도들이 올바르게 행사가 되려면 근로자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그런 분위기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경영권을 행사하신 분께서 좀 그런 의식들이 있어야지만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택배 근로자들, 그러니까 개인사업자로 지정되어 있는 이분들 말고 아파트 경비하시는 분들은 노동자로 구청식 고용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휴가권을 갖고 있는 분들이란 말씀이시죠? 네, 대다수의 그 경비 노동자들은 다 근로자 신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는 휴가를 제공하지 않은 사업주를 강제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제 물론 근로기준법에서 휴가를 부여하지 않았을 때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을 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처벌을 사업주가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노동부에서 점검을 통해서 위법 사례를 적발을 해야 되는데요. 당연히 그 고용이 불안정한 근로자 입장에서는 신고를 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고 또 노동부에서 많은 사업장을 점검하는 것도 힘들고요. 또 점검을 나가더라도 그 경비원들이 일하는 그 업종의 특수성을 알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처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못하는 현실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노동부에서는 그럴 때일수록 노동자를 보호해주는 기관답게 위반 사례를 발굴하고 적극적인 처벌을 해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까지 잘 안 되다 보니까 우리가 안 되는 것을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말을 하지 않고 좀 넘어가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팽배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노동부 이제 지방으로 내려면 지방 노동청에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적발해서 그 아까 이제 그 처벌 규정도 말씀하셨거든요. 벌금도 있고 뭐 실형까지 있다고 하셨는데
처벌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일단은 그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 근로기준법 위반해서 징역까지 사는 경우는 드물고요. 더욱이 휴가에 대해서 보장을 안 해줬다 그래서 벌금형 그 징역을 가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휴가권 때문에 벌금이라도 받은 업체는 있습니까? 네, 이제 벌금을 받은 업체들이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벌금의 수준이라고 하는 게 법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1천만 원, 2천만 원 바로 벌금 부과를 할 수가 없거든요. 기껏해야 몇십만 원, 많아봤자 1,200만 원 정도의 벌금을 부과하는 거라서 사실상 사업주 입장에서는 법을 지키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금전적인 책임만 지면 자유롭다, 네, 아무것도 아니다. 좀 그런 인식이 많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저희 센터에 접촉한 바에 의하면 그걸로 벌금이라도 받고 이런 처벌을 받았다 이런 사례를 단 한 건도 접해본 적이 없습니다. 광주에서는 없다. 예, 예. 만약에 뭐 사업자들이 그런 정도의 처벌만 받더라도 이렇게 방치하지는 않겠죠. 뭐 사업주들이 이제 뭐 징역까지 간다면 정말 잘 지키겠지만 뭐 징역은 보내지 못하더라도 벌금이라도 좀 현실화해서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상당히 금전적인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인식이 돼야 되는데 지키지 않더라도 벌금을 안 내도 된다. 노동부에서 벌금 부과 안 한다. 그리고 벌금 내더라도 몇십만 원 내면 끝이다. 이런 것들이 대부분 사업주들 사이에서 공유되고 있는 정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법을 지키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인 겁니다. 장 의원님, 이게 이제 국가기관 노동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데 거기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으면 지방자치단체가 뭔가 좀 힘을 보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 현재적으로는 노동부의 근로감독 기능이 다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요. 네. 뭐 지자체가 이것을 근로감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나 뭐 제도, 이건 현재적으로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 같은 이제 센터를 통해서 그러니까 일부 네. 그런 상담이랄지 구제활동이랄지 상담 뭐 캠페인이랄지 네. 이렇게 이런 정도 수준인지 사실 근로감독권이 지자체에 없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이게 그런 근로감독권을 지방 분권화 시대에 맞게 지자체에 대해 일부 이관을 해야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이런 논의는 좀 있기는 하지만 이제 노동계 쪽에서는 중앙이 집중돼서 결정이 내려줘야 되기 때문에 노동계도 입장이 좀 엇갈리고 있고 이제 저희 센터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게 현실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산 넘은 산입니다. 네, 지금까지 얘기했던 택배 노동자들이나 경비 노동자들은 이제 개인 회사 사기업들하고의 관계에 일어난 일인데 아까 시청자 그 인터뷰를 보면은 자치단체에서 관여를 많이 하고 있는 요양보호사, 생활관리사 이런 분들도 지금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네. 분들까지도 쉴 권리가 없는 건가요? 선생님 어떻게 된 겁니까? 권리는 다 있죠. 이제 근로자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쉴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좀 있는데 이제 저희가 다행히 지난 7월 달에 그 독거노인 생활관리 하신 분들 240명 그 조사를 좀 해봤어요. 근데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느냐 이 항목에 30% 정도가 자유롭게 사용하지 않고 있다라고 답을 했고요. 그다음에 요양보호사가 포함되어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2년 전에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좀 했는데 700여 명 했습니다. 이게 연차 휴가를 50% 정도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결과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왜 이런 그 휴가 사용이 어렵냐 그런 항목에 있어서는 대체 인력이 부족하다가 47%. 그 다음에 업무 과잉으로 인해서 동료에게 부탁을 하게 되면 업무 부담 때문에 좀 힘들다. 이게 35% 순으로 나타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휴가가 정해져 있는 거는 이제 그 요양 노인 관리사 같은 독거노인 관리사 같은 분들은 실제로 연차 16개, 20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거의 사용을 못하고 품앗이 누군가가 대신 동료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그렇기 때문에 눈치 보여서 많이 이제 실제적으로 못 쓰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는 강지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60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60시간 이하의 일을 할 때는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60시간을 채웠으면 올 하루에 연차가 되는 이런 정도의 아주 휴가가
보전 되고 있어서 좀 열악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저희도 이번에 이제 그 문제를 집중 보도를 하긴 했습니다만 참 늦었죠.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근데 광주시 비정규직센터가 이런 6, 7월에 이런 실태 조사를 하셨으면 이런 얘기들이 이미 광주시에는 알려졌을 것 같은데. 네, 이제 저희들이 실태 조사를 하고 결과 발표회를 하기도 하고요. 네. 독거노인 이 부분은 모 시의원과 함께 9월 하순경에 정책 발표회를 개최할 그럴 계획으로 지금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분석 중이고 조만간 보고서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좀 더 시가 적극적인 입장을 가지면 최소한 시 산하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런 분들이라도 뭔가 조치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실제로 그 이 공공 부문에서 이렇게 일하고 계신 분들은 거의 이제 민간 위탁을 했을 때 공공 서비스 영역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 공공부 정규직 전환 대상이어야 합니다, 사실은. 근데 실제적으로 뭐 지금 현재 가이드라인 조차가 나오고 있지 않아서 뭐 시에서도 적극적인 대처를 지금 하지 않고 있고 전반적인 실태 조사가 뭐 민간 위탁했을 때 어떤 상시 고용 인원 정도의 어떤 실태 조사만 되어 있지 구체적으로 거기에 계약을 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 뭐 사회복지사라든가 청소년 지도사 뭐 보육교사 이런 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근로 조건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구체적인 실태 조사는 되어 있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정규직 센터나 이런 기관에서 내 특정 직군에 대해서 이렇게 실태 조사를 하고 뭐 그에 대해서 이제 요구를 하고 했을 때 또 그 직군만의 어떤 이제 대책을 세운다든가 이제 이런 정도의 이제 노력들을 지금 현재적으로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곽 기자 얘기 들어보면 법적으로는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이런 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휴가권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현장에서 실제로 이걸 못 쓰는 이유가 뭔가요? 그 이제 이분들의 업무 특성을 보면은 이제 매일매일 가서 누군가를 보살펴 주는 그런 업무를 하고 계시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빠졌을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가 아, 왜 이런 활동을 나를 오늘 도와주러 오지 않느냐 이런 또 그 불만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분들은 또 케어를 해 드려야 되는 대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분들의 업무 특성상 매일매일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제 사실은 아까 이제 뭐 대체근무자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이분들은 휴가 공공기 어떻게 보면 공공의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휴가는 보장이 된 상태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가 휴가를 좀 가야겠다라고 했을 때 대체근무자 자체를 찾기가 좀 쉽지가 않은 겁니다. 사실 공공 영역에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분들이 휴가를 갔을 때를 대비해서 그 정도의 인원이라든지 대체할 만한 그런 사람들을 그 시설이나 기관에서 좀 확보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이 휴가를 간다고 했을 때 아, 너가 당신이 직접 뭐 대체근무자 찾아오세요. 뭐 돈 줘서라도 찾아오세요. 이게 아니라 휴가는 가라고 하고 본인들이 이제 뭐 인사 관리를 통해서 사람 대체근무자를 채워 넣는 게 이제 맞는 그런 수순인데 사실상 그런 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워낙 불안한 고용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런 권리를 행사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불안한 고용 상태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심지어 이분들은 그 서비스를 받으시는 대상자분들께서 아, 나 이 선생님 마음에 안 들어요 하면 당장 내일부터라도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휴가라는 건 사실 꿈도 꿀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저희가 취재했을 때 만난 한 요양보호사분은 본인들이 이제 하루살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뭐 심지어 휴가가 보장이 돼서 간다고 하더라도 뭐 전화로라도 체크를 한다거나 굉장히 불안해하면서 제대로 이렇게 쉬지 못하고 복귀를 해서 또 어르신들 만나러 가고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분들 그럼 그 서비스를 받는 어르신들이 바꿔달라 그러면 그냥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겁니까? 그런 구조니까? 생활관리사 분들은 보통 1년 단위 계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1년 후에 다시 재계약을 할 때 그런 데 대한 어떤 뭐 컨펌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는 굉장히 불이익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생활관리사라고 하면 어떤 역할을 하는 분들인가요? 그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안부를 좀 챙기고. 네, 그러죠. 예. 이런 이제 폭염 시기에는 이제 더 많이 휴일 같은 때도 이제 파견해서 가야 되고 합니다. 그런데 네. 이제 1년 단위 계약이기 때문에 실제로 뭐 휴가를 자주 쓴다든가
어떤 이제 불평불만이 어떤 뭐 고객으로부터 온다든가 이러면 제 계약에 이제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그래서 휴가도 제대로 못 쓰고 네,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 그런 문제들을 그 조직이 고용하고 있는 조직이 해결을 해주면 특정인한테 불만이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네. 이걸 전부 다 개인에게 해결하도록 당신이 뭐 대체 근로자 데려와라 이렇게 해결을 해버리니까 답이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내몰리는 것 같은데 결국 핵심은 고용 불안이군요. 결국 네. 이 취업계 노동 취약 계층의 고용 불안 문제 이거 사실은 전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이긴 합니다만 이거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일단 노무사님 얘기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 뭐 지금 취약 계층에 대한 고용 불안 문제는 입법을 통해서 해결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요. 그러나 지금 뭐 일자리가 없는 상태이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 때문에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 보장을 사실상 하기 힘든 것이고요. 또 반대 입장에 있는 사용자 입장에서도 반대 여론이 많은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취약계층이 일하시는 뭐 택배 노동자라든지 그다음에 뭐 돌봄이 요양보호사라든지 그다음 경비원들의 노동의 특성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일반 회사에 다닐 때는 어떤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면 그 생산품을 이제 소비자가 구매를 하잖아요. 근데 그 중간에 공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양보호사나 택배나 경비원들은 본인의 노동력을 직접 사람한테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그 소비자하고 대면하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소비자도 그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사업주처럼 되게 어려운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좀 더 나한테 노동력을 제공해주는 사람의 권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좀 참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뭐 사회적인 분위기가 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사업주가 인사노무 관리를 좀 제대로 해서 그런 일을 미련에 방지하거나 있더라도 극단적으로 뭐 근로계약을 해제한다든지 이런 수준까지는 안 가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사회적으로는 그런 직접적인 노동력의 서비스를 받는 분께서도 약간은 이제 이해가 좀 필요하다. 그리고 대부분 이제 요양보호사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국가의 또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지원금이 나가는 사업의 계약서에는 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원금을 주는 유관부서에서 그거를 평상시 관리 감독을 좀 더 철저하게 해줄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요양보호사하고 그 서비스를 받는 그 노인하고는 날마다 또는 뭐 일주일에 몇 번씩 만나는 그런 관계니까 좀 더 인간적인 관계들이 형성이 돼서 그렇게 잘 풀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말이죠. 그렇군요. 네. 장 의원님, 네네. 광주시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특별하게 뭔가 대책이 없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다른 자치단체도 뭐 좀 하고 있는 거 없습니까? 네, 서울시가 굉장히 좀 모범적으로 앞에 이렇게 나가고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예. 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찍 그 박원순 시장이 이제 뭐 서울 이제 복지재단을 이렇게 만들어지면서요, 이런 공공 서비스 영역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어떤 복지 종합 계획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그것을 이번에도 발표하고 이제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 종합 계획 내용도 자세히 들어볼까요? 선생님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예, 예. 그 서울시가 내놓은 그 자료에 보면은 그 요양보호사들 초우 개선을 주로 이제 노동권이랄지 건강권 네. 이걸 보장해 주는 그 이런 내용이 좀 주축이 좀 되어 있고요. 뭐 독감 무료 접종이랄지 그 다음에 휴식시 대체 인력 파견 시설을 확대한다할지, 그 다음에 전문 심리 서비스나 힐링 휴가제를 실시한다할지, 표준 노동 가이드라인이랄지, 산재 예방 가이드라인 이런 내용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휴가를 가는 문제에 대해서도 어떤 대책이 있나요, 혹시 선생님? 일단 뭐 서울시 좀 정책을 좀 말씀을 더 드려보면요, 서울 예. 같은 경우에는 서울형 여행 바우처라 그래서. 그 요양보호사나 대리운전기사가 노동 그 휴가를 못 가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요양보호사가 그 가상 계좌로 15만 원을 먼저 입금하면 서울시가 25만 원을 추가로 지급을 해서 총 40만 원 상당의 포인트로 전환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를 가지고 온라인몰을 이용해서 국내에 있는 여행 패키지 상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종합계획안이라는 게 있는데 네.
좋은 일자리 확대로 돌봄의 공정성 강화라는 비전으로 노동 기본권 보장, 그다음에 건강한 노동 지원, 좋은 돌봄 역량 강화, 소통 활성화 및 관리 감독 강화 이런 비전을 가지고 21년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서울의 정책들을 보면 다 노동자를 일차적으로 보호해주는 정책이면서도 그 노동자들이 서비스를 해주는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한테 양질의 서비스가 갈 수 있도록 노동자들이 힘든 부분을 미연에 선제적으로 입법이 되지 않더라도 정책적으로 지금 해결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광주시 지자체도 좀 벤치마크 하거나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좀 연구해서 도입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행 바우처 사업은 아까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이제 휴가를 가야 될 노동자가 15만 원을 내면 서울시가 25만 원을 대준다고요? 네, 대부분 요양보호사나 뭐 이런 분들은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일반 회사에 다니신 분들이야 휴가 시즌 되면 회사에서 별도로 또 휴가비를 보통 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요양보호소나 이런 분들은 휴가비를 받기는 정말 힘든 것이죠. 그래서 휴가비가 있어야지 가족끼리나 친구들끼리 또 국내에라도 여행을 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돈이 없기 때문에 또 휴가를 못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휴가를 보내줘도. 그런 걸 감안해서 이제 서울시가 이제 휴가비용을 지원을 해주고 또 그 휴가비용을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함으로써 또 국내에 또 소비를 좀 더 끌어올릴 수 있는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것이죠. 장 의원님, 서울시가 네.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 광주에서도 좀 따라서 시도해볼 만하지 않을까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서울의 종합 계획안은 사실 이제 뭐 단기간 안에 뭐 정책 연구를 해서 이렇게 발표한 게 아니에요. 사실 16년도, 2016년부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장기 요양요원 초우 개선 지위 향상에 대한 조례를 제정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조례에 근거해서 일찍이 이제 이분들의 종합 계획안을 만들기 위한 실태 조사라든가 이런 것도 쭉 같이 해온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직접 이야기 일하시는 분들 현장 의견 수렴도 하고 전문가들 정책 자문도 받고 하는 과정에서 이 계획안이 나왔고요. 아까 이제 휴가를 그렇게 이제 지원해서 바우처로 가더라도 대체 인력이 문제잖아요. 네. 그래서 서울시가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3월에 서울 사회서비스원을 이렇게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서비스원에서 대체 인력을 파견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에는 연 3일에 대체 인력을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종합 계획이 이제 마련이 됐는데 광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충분히 지금 현재 영역 중에 있어요, 광주는. 네. 사회서비스원을 어떻게 잘 만들 것인지. 조례는 이제 작년에 만들어져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광주가 이제 영역을 통해가지고 사회서비스원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하고 어떤 계획안을 만들어야 될까 이런 고민하고 있는데 서울시 사례가 굉장히 좀 선도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주에 비해서 서울시가 재정자립도도 없고 돈이 뭐 좀 여유가 있어서 이런 제도들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재정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저는 네. 의지의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예. 지자체장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떤 계획을 세우려고 하는가 네, 이런 것이라고 보고요. 사실 광주가 인권도시이기도 하고 네. 그런 이런 부분에도 좀 서울시보다 좀 더 앞서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네, 드는데 이제 올해 뭐 그 열심히 작년부터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올해 말 정도면 뭔가 이제 그 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센터장님, 네. 아까 얘기해보면 역시 비정규직 쪽의 근본적인 문제는 고용 문제다 이런 얘기인데 이걸 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러면서 쉴 권리도 좀 보장을 할 수 있고. 굉장히 이제 당사자의 입장과 네. 이제 주변 이런 지자체, 뭐 시민사회, 또 사용자 뭐 이런 역할들이 좀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이제 그 내가 그런 휴가권을 달라 또는 며칠 내가 휴가를 가겠다 이걸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은 현재 택배 노조의 그런 운동도 노동조합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만약 노동조합이 없었으면 그런 휴가에 대한 이야기를 누가 공론화시켰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첫 번째 당사자들이 단결권을 행사를 해야 된다. 노동조합을 설립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뭐 직능단체랄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목소리를 내줘야지 그렇지 않고 개인적으로 뿔뿔이 흩어져가지고는 그런 피해의식의 두려움 때문에 이야기를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노동조합이나 그런 단체를 통해서 이야기가 되게 되면 이 문제 때문에 일자리 걱정을 하게 된다 할지
그러니까 이런 고용 불안 문제는 제거가 되지 않느냐 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사용자 입장에서도 당연히 대한민국 국민이고 헌법에 보장돼 있고 또 각종 법률에 그런 그 제도가 설치가 돼 있으면 다 따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럼 사용자 입장에서도 그걸 너무 일 중심에 자기 노무관리 시스템에서만 바라볼 문제가 아니고 그런 쉴 수 있는 자유, 쉴 수 있는 권리를 충분히 고지도 해주고 같이 상의를 좀 하면서 대책을 좀 잡아간다면 그런 고용 문제 관련해서 휴가를 간다 이런 문제 때문에 일자리를 걱정해야 될지 뭐 그 이런 문제는 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생활관리사 같은 경우는 1년 계약이라고 하셨습니까? 네네. 이런 부분들의 고용 문제를 좀 그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근데 고용을 조금 더 연장한다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겠는데 근데 거의 대부분의 민간이탁의 이렇게 일이 민간이탁 자체가 2, 3년 정도의 뭐 계약 기간을 두고 지자체랑 같이 재계약을 맺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또 고용돼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위탁 자체가 뭐 2, 3년 일정하니까. 네네. 그래서 그렇죠. 위탁 수탁 업체가 바뀌더라도 그분들의 고용은 승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법적 장치가 필요하죠. 이제 정부의 3단계 민간이탁 이런 분야에 대한 정규직과 가이드라인이 일부 나오긴 했는데 네, 내용이 어떤 식이냐면요. 거의 그 스스로에게 맡기는 그리고 일자리 정도만 보장을 했으면 하는 이런 정도밖에는 담고 있지 않아서 3단계 민간이탁 분야에 대한 정규직화가 앞으로 어떤 형상으로 등장을 할지 굉장히 좀 답답한 심정입니다. 박 기자, 현장에서 이분들 만나보면 이 고용 불안에 대한 얘기도 꽤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이분들이 물론 이제 본인이 시간을 좀 어떻게 활용하고자 이런 일을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분명히 생계 때문에 이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 때문에 이제 이 고용의 문제가 어떻게 보면은 당장 내가 먹고 사는 것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런 고용 불안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위기를 느끼고 계시고 그래서 심지어 이제 어떤 분들은 뭐 대체근무자를 구할 수 없다면 그냥 뭐 계속 뭐 일을 하겠다, 뭐 쉬지 않고 그냥 할 수 있다. 근데 다만 이제 뭐 재계약도 계속되고 뭐 좀 그렇게 신분상에 그런 게 없으면 좋겠다라고, 그러니까 쉬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굉장히 고용 불안에 대한 공포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컸습니다. 심지어 휴가를 갔다가 해고가 되신 분도 실제로 계십니다. 그 이제 대체근무자를 지정을 해놓고 이제 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독거노인 생활관리사인데요. 가야 하는데 이제 대체근무자를 찾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시설에 그 위탁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대체근무자를 찾기가 어렵다. 동료 뭐 이렇게 관리사도 조금 힘들다고 한다 하니까 그 시설에서는 그럼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다녀오세요라고 하고 다녀왔는데 막상 다녀오니까 규정을 어겼다. 대체근무자 지정 안 해놓고 문서를 시행을 안 하고 갔다. 본인들이 해야 될 그 업무를 오히려 이 사람, 그 생활관리사분에게 떠넘기면서, 이제, 이게 해고 사유다 해서 실제로 해고를 당하셨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그 노동에서 구제를 당하기는 했는데, 그만큼 이분들이 굉장히 불안한 고용 상태에 놓여있고, 이제 당장 그 나의 생계와 관련이 되는 입장에 있는 그런 열악한 취약계층의 분들이라면 사실상 이런 권리를 이렇게 요구하기가 쉽지는 않은 겁니다. 근데 그분이 며칠이나 휴가를 다녀오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잠깐 휴가 다녀왔다고 직장을 잃어야 한단 말입니까? 아, 그렇군요.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 이게 비정규직 문제 해결하겠다는 게 중요 공약 중에 하나였는데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말씀 얘기 난 김에 여쭤보죠. 센터장님, 지금 정부가 이번 정부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1단계, 2단계... 뭐, 그, 정부 기관, 뭐, 출연 출자 기관, 그 다음에 3단계 민간이탁, 지금 이제 이렇게 넘어와 있는데요. 좀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최근에 도로공사, 그 톨게이트에서 서울 이렇게 농성하고 있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이 직접 고용, 이게
내가 이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내가 이 회사의 직원이 되는 것이 그 열망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걸 원하지 않는데 이상하게 자회사라는 것을 끼게 되는 거죠. 그러면 기존의 용역업체를 통해서 간접고용이 되는 그 현상이 자회사를 통해서 여기에서 일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간접고용 형식이 박해지지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고속도로 그 톨게이트 요금 징수원 그분들 같은 경우는 법원에서 이미 이분들은 직접 고용해라, 정규직이다, 이런 사례가 나오더라도 그걸 이행을 하지 않고 또 그 당사자들을 일부에 반 협박하다시피 해서 자회사로 가지 않으면 해고시킨다 하니까 현장에 남은 사람들이 법원의 판결도 있고 이러는데 그것도 두려워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자회사를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이런 그 굴절되고 왜곡된 게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처우 개선 문제가 제대로 좀 되고 있지 않다. 여러 가지 이제 조사나 자료에 의하면은 그렇게 되고 나서도 한 처우가 정규직에 비해서 한 60% 정도 수준. 기존의 비정규직에 있을 때와 별반 다름없다라는 이런 문제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굉장히 여전히 뭐 3단계의 민간위탁 부분은 거의 선도 못 되는 것 같고요. 정규직화 이 과정이 사실 그 겉으로는 굉장히 요란했지만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런 허점이랄지 한계점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전 원무사님, 이 네. 현 정부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그 공공부분 비정규직 정규직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만 들어보면 되게 좋은 것으로 다 인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정규직이 실제 정규직이 된다 이런 개념인 거거든요. 근데 물론 긍정적인 작용을 한 것도 많지만 이제 부정적인 측면을 좀 말씀드리자면 이 정규직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일을 하면서 원래 그 정규직하고 받았던 초우를 유사하게 받거나 동등하게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제 비정규직이었던 사람들이 이제 정규직화 되면서 고용은 보장될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기존의 정규직과의 어떤 복리후생에 대한 차별, 임금 차별, 그다음에 조직 내부적으로 그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됐다가 정규직이 되신 분들끼리 좀 융화를 하지 못하는 조직 문화 이런 것들이 있고 또 가이드라인을 틈타서 오히려 특정인을 정리 해고하는 그런 기회로 삼는 그 단체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이 채용을 지원하게끔 해서 또 그 사람들의 편의를 봐주는 채용 청탁의 문제, 그다음에 기간제로 일했던 기간을 경력에서 빼고 환산시키지 않는 문제,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이드라인의 부작용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1단계에는 뭐 정부, 2단계에는 이제 또 지자체 기관에서 이제 많이 시행을 했는데 3단계 민간에서 하지 못하는 이유가 민간에서 만약에 비정규직, 정규직 가이드라인을 한다면 정말로 부정한 가이드라인을 활용해서 행해지는 사례들이 너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나눠봤는데 아직 뚜렷한 답은 없지만 우리 사회가 가야 될 길은 좀 분명하게 얘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한편에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문제 꼭 제도로 풀어야 하나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에게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이 좀 있다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기 이익만 꼼꼼히 따지기보다는 주변을 좀 둘러보고 함께 가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사토론 10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주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